이렇게 뜨고 되나요? 이렇게 아픈 게 맞아요? 그 이제 옛날에 한의학에서 말하기를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뇌는 차갑게 식혀서 이제 대사라는 그런 것들이 원활될 수 있게 뇌는 차갑게 해주라 그랬습니다. 아, 뇌를 차갑게. 네. 아, 지금 멘트가. 저 잘한다. 그럼 내가 그 뇌를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되나? 형 좀 따뜻해 보여. 진짜 그랬어. 거꾸로 했네요. 거꾸로. 아니 근데 그 전에 이 발은 이렇게 좀 오래 담가도 상관이 없나? 보통은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이게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면 현기증 날 수도 있으니까 보통 한 30분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. 아 조격도. 네. 전신을 담그면 그 전신을 담그면 네. 오랫동안 담그면 안 남자한테 안 좋다 그래. 그게 이제 왜냐면 너무 그 뜨거운데 노출이 되면 왜? 궁금하다. 그래서. 그 생성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원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.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하네. 야, 형님 냉탕 있으면 한번 냉탕? 하여튼 나이들이 있으니까 모이면 다 저런 얘기만 하네. 그러네, 남자들은 또 예전에 그래서 팬티에 막 얼음 막 넣고 막 이랬잖아. 뭐? 그런 일은 안 하고. 누가 그래요? 창이가? 믿지 마요, 창의가? 누나. 그 힘들어. 어디 누가 그러지 않아? 아니 난 어디서 팬티 냉동실에 보관했다 팬티 입었던 사람 봤어. 그거 본 것 같아. 그거 들어본 적 있어? 냉동실에 막 얼렸다 정력에 좋다고 막 옛날에. 정력이 좋다고 좀 차갑게. 맞아 맞아. 얼음을 넣진 않지. 아 너무. 잠깐만 서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남자들 만나면 서열 정리하죠. 창희 씨 나이가 그러면은 몇 년생? 제가 81년생. 81년생. 네. 빠른 거 없이. 네네. 81년. 그러면은 야 어리네. 81년이면 되죠. 이게 또 말도 안 섞었는데 81년생. 말도 안 섞었는데. 이야. 야, 에이?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. 아, 형님. 다 비슷하네. 노래네 뭐. 노래네 뭐. 또 이게 근데 이제 형, 내가 항상 표현할 게 있어요. 형 이번에 상투 틀었잖아요. 상투를 틀? 작년 형 댕기머리로 막 다닐 때 말을 하자면 결혼 유지한 거잖아요. 아, 그러네.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투 튼 순서대로 하면. 네. 그렇지. 그 순서도 있지. 차이가 몇 년도에 결혼했지? 제가 2009년도에 했습니다. 오, 오래됐구나. 야, 거꾸로 가네. 역순이네, 이것도. 망을 가요. 야, 미묘하죠. 16년? 네, 15년, 16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, 형님. 영태가! 영태가! 아, 우리 남편 잘하네. 한 차가 그냥 진짜 어른, 큰 어른이야. 상투 먼저 들어가지고. 그게 뭐라고 또 그걸 또. 너 잘한다! 하늘을 굽는 것 같아. 아이씨, 잘 살았어? 잘 지냈습니다. 얼굴 멋있어졌다. 얼굴 멋있어졌다. 사투리소. 우리 신랑은 이래나 저러나 중간이네요. 그러네. 일본어 좀 많이 늘었어? 일본어 좀 늘었어? 하이!